안녕하세요. 예빌입니다. 기름 소독하고 하루가 지났는데요. 장마 기간이니까 비가 어젯밤에 해서 비가 꽤 많이 내렸어요. 지금도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서 해도 조금 뜨는데 고추 잎에서 조금 어떤 증상이 발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라 가지고 눈으로 확 드러나진 않는데 이렇게 보면은 잎이 좀 거뭇거뭇하죠. 거뭇거뭇하고 이게 잘 봐야 보이는데, 예,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가장자리 쪽이 약간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증상, 예, 약간 머리 땡땡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검은 얼룩이 보이죠.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가 이렇게 꼭 노랗게 낙엽 지듯이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어요. 저번에도 한번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과습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원인은 그게 맞아요. 장마 기간도 있었고 여기는 비가림이 돼 있어서 비를 맞지는 않는데 비를 맞지 않으니까 그뭐 흐린 날은 계속 이어지고 제가 여기다가 물은 또 정기적으로 또 빠지지 않고 계속 줬죠. 그래서 오히려 비를 맞지 않는다고 조금 더 과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과습이 또 왔어요. 여기는 이제 그 토양에 제가 성질을 약간 알것 같아요. 물 빠짐이 나쁘진 않아요. 좋은데 제가 많이 준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막 이런 식으로 막 주고 막 이랬거든요. 욕심이 과해가지고 많이 줬기 때문에 약간 검은 얼룩이 이렇게 살짝씩 좀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심한 단계는 아닌데 미리 관찰을 하다 보니까 빨리 발견을 하는 거죠. 이게 얼핏 지나가면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심한 편이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많이 폐가 나진 않아요. 근데 이때부터 관리가 바로 들어가면 얘들은 바로 활력을 바로 찾아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의 활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의 활력을 높여줘야 돼요. 이게 무슨 기름 소독을 했기 때문에 기름 소독의 피해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장마 기간 중에 보통 발생하는 일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뭇거뭇한 이런 현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 대체적으로 세균성 질병이나 뭐 곰팡이성 질병을 의심하게 되죠. 근데 요즘 키우는 고추들이 다 복합 내병계들이라 가지고 이게 그 내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병에 대한 저항성이 오히려 이런 증상을 더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왜 면역이 과하면은 면역 과잉 반응이 오듯이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 내병계 품종들의 흔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품종을 심으신 분들은 우기에 특히 이런 현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적고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에 의한 건 병이 아니에요. 뿌리 활력이 좋아지지 않은 데 따른 그 증상이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살균 소독을 한다든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비닐 멀칭이 돼 있으면은 비닐을 좀 이렇게 걷어내서 공기가 좀 통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제 같은 경우는 비닐 멀칭이 아니기 때문에 비닐을 걷어 준다든가 그런 식의 조치는 불가능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물을 끊어야죠. 너무 과하게 주긴 준것 같아요. 한 번에 물이 다안 빨아먹는다고 오전에 살짝 한번 주고 저녁 때 살짝 준다는 게두 번이 조금씩 과했던가 봐.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전에도 한 번씩 노랗게 낙엽 지는 것 때문에 과습이라는 제가 판단을 그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벌써 주의 경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과습이 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초래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증상인지 알고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오늘부터 물을 딱 끊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랗게 낙엽 진 거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만 계속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고추 잎이 변해가면은 물 주기를 끊고
원인이 고온 다습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습하지 않게 말려야 되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는 게 오늘의 해결책입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생생하게 나와서 돌아올게요. 안녕.